안녕하세요. 오늘은 26년 만에 밝혀진 인조인간 16호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인조인간 16호는 드래곤볼 Z 시절 인조인간 편에 등장했던 캐릭터로 미래 트레이크스가 온 미래에는 없던 캐릭터였으며 드래곤볼 현재 시대에만 존재했던 캐릭터입니다. 사람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인조인간 17호, 18호와는 다르게 순수 100% 로봇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인조인간 16호는 당시 인조인간 중 제일 강했던 17호보다도 강했으며 셀 1단계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이었습니다.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소노반의 초사인 2의 각성을 직접적으로 희생하며 도와준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캐릭터였습니다. 이러한 16호가 최근 드래곤볼 슈퍼, 슈퍼히어로에서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인조인간 16호의 모델은 개보라는 이름의 레드리본군 상급병사였으며 개보의 정체는 인조인간 20호, 즉 닥터 게로의 아들이었습니다. 드래곤볼 Z에선 16호가 닥터 게로의 실패작이라고 언급되며 셀에게 놀림까지 당하는데 드래곤볼 31권에 나온 자세한 16호의 설명에서는 닥터 게로의 실패작인 이유는 온화한 성격이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그 밖에도 수수께끼가 있다며 또 다른 큰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언급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 모델이었던 게 이유였습니다. 사실 16호와 계보에 대한 설정은 슈퍼히어로 극장판 이전에 2014년에 이 설정이 공개된 적이 있으며 드래곤볼 Z 카카로트 게임에서도 이 설정이 그대로 적용해서 다뤘었습니다. 그 설정에 의하면 닥터 게로의 아들 개보는 레드리본군의 상급병사이며 적의 총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닥터 게로는 죽은 아들을 위해 인조인간 16호를 아들과 똑같이 만들었으며 강력한 힘과 무기,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지만 전투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로의 마음이 반영되어 16호의 성격이 싸움을 싫어하는 온화한 로봇이 된 것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패작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닥터 게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드래곤볼 슈퍼, 슈퍼히어로에서 개보와 16호의 설정을 제대로 언급해주면서 과거 수수께끼의 떡밥을 풀어준 드래곤볼이었습니다. 오늘은 인조인간 16호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